강사입니다. 성신 여자중학교 박채은 학생입니다. 주제는 친구들의 시선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다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중학교 1학년 박채은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의 시선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생활할 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겪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행동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계기는 5학년 때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 제 친구와 친해지려고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제 진실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며 조마조마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제 친구는 크게 싸웠고 그 친구들은 곧바로 저에게서 등을 돌려 저는 외로운 학교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박채은이 아닌 인기 많은 어떤 한 아이의 친구로구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그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매력과 장점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였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사립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난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졸업장을 받으러 왔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 성격이 나쁘다 등 저의 친구들이 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해 외면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5학년 때와 달리 친구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 저는 졸업장과 국적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한 명 한 명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등 저의 장점인 활발하고 밝은 면을 보여주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응원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성실하고 밝으며 용기 있는 친구로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친구들의 시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해결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인을 탓하지 않고 힘들었을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전은주입니다. 아주 발표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나만의 매력과 장점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녹였다. 쭉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네, 성실하다, 밝다, 용기 있다, 잘 웃는다. 네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세 가지만 더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친화력이 좋아서 아무데나 가도 아무나 붙잡고 길도 잘 물어보고요. 친구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운동도 잘해요. 와, 멋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작가 정재홍입니다. 네. 예, 따돌림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오해하는 상황에서 내가 행동으로 다가갔을 때 자칫하면은 더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제가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혔는데 왜 저러나 하고 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시죠? 아, 일단 처음에 오해 발단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생긴 거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5학년 때 이미 그걸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저는 여기서 더 악화된다고 해도 한번 시도함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성신여중 박채은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